레이프 게럿 아주 반가웠죠? 네. 사실 뭐 콘서트 7080이 워낙 프로그램이 글로벌하고 월드와이드 프로그램이라 외국 가수들이 자꾸 출연하겠다고 그래요. 예,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출연시키는 건 아니고 엄선해서. 예. 자, 콘서트 7080입니다. 요즘 우리 가요계는 보면은 뭐 방송 프로그램도 그렇고 오디션, 예, 서바이벌 형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잖아요. 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들도 나오고.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도 사실 있었습니다. 프로그램에서. 이번에 나올 가수가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8주 연속 우승해가지고 가수로 데뷔했거든요. 아니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가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. 그 사실 조금 전에 그 꽃미남 레이프 게럿도 세월을 완전히 비켜가진 못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나올 가수는 용케 막 잘 비켜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도 뭐 젊은 친구들한테 언니, 누나로 불린다는데요. 자, 여러분, 장은숙 씨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건강하셨죠? 7080 무대가 1년, 정확히 1년 1개월 만에 나왔어요. 나오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, 정말. 제일 좋아하는 프로인데.
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이 박수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번 곡은 데뷔곡이에요.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모이셨으니까 같이 이 노래를 좀 정답게 즐겁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춤을 추어요. 아시죠? 조금만. 예. 춤을 추어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벌써 35년 전의 노래예요. 제가 올해 몇 살이 됐나요? 계산하지 손가락 꼽지 마세요. 정말 잘 흘러갑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KBS니까 KBS 제2텔레비에서 아침에 9시에 삼생이라고 해요. 보시죠? 저쪽은 대답이 없으신데요? 보세요, 내일부터. 꼭. 네, 아침 9시부터 9시 40분까지. 거기 뒤에 나오는 그 OST. 바람이 분다. 알아요? 제가 부른 노래예요.
10, 7, 8년 동안 히트곡을 지금 곡을 뭐 낸 적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노래를 신곡을 내는데 여러분들 저의 노래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어드바이스도 주시고 그리고 전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노래로 승부를 거르려고 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. 외국 곡 하나 할게요. 여러분 보니 테일러 노래 중에서 여러분 다 잘하실 거예요. 같이 하죠. It's so hard. Let's go.